어떻게 남은 시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이청용이 바로 왼쪽으로. 자, 조춤조춤 방향 전환. 하지만 이 공을 먼저 또 따내는 박스 안쪽에 머물러 있는 공 돌아서면서 경우 이청용의 선택 왼쪽으로 바로 붙여줍니다. 서령 겨울을 왼쪽 이어지는 경합 상황. 이청용 그래서 잡아냅니다. 선발 복귀가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있었는데 예.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올려줬고 낮은 크로스 그대로 발로 막혔습니다. 머리로 이어든 이청용. 확실히 축구 지능이 참 좋은 것입니다. 감각자체가 참 영리하게 보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 뻥뻥 질러버리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으면서 완벽한 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리블을 많이 치는 선수도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위험적에서는 터치감 줄이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모습. 예, 정정 일단 뒤쪽으로. 제주가 이번 시즌 이제 허리 쪽을 특히 강화했죠? 맞습니다. 예. 이정준도 데려오고 유빈가람도 데려오고 구자철 선수도 영입됐고. 예. 쉽게 빠져들지 못했습니다만 다가가서 이청용이 도와줬습니다. 자, 곧장 왼쪽으로 넘어온 공을 이청용이 끌고 올라갑니다. 김영권에게 살짝 내줬습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이청용이 바로 왼쪽으로 김주고의 크로스. 일단 이청용 침착하게 공을 지켜냈고 자, 이 공 박스 안에서 먼저 파울. 자, 조춤조춤 방향 전환. 하지만 이 공을 먼저 또 따내는 이청용입니다. 좁은 공간 이청용과 제르소. 제르소 가운데 이청용. 제르소가 순간 발을 뻗어내면서 공을 뺏어내는 제주입니다. 가운데 쪽 이청용 먼 거리 박스 안으로 좋았어요. 돌아서 슛! 골! 다시 리드를 잡아냅니다. 엄원상의 주인공입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울산. 아니, 이청용의 전진 패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각이 없었는데 니어에서 엄원상 이걸 보내요. 전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예. 이청용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다시 공을 받아냅니다. 이청용 흘러나가는 공을 주민규가 잡아서 가운데로 줬습니다. 그 정면 도와주는 거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주고받으면서 공을 살짝 흘려냈고요. 박스 안쪽에 머물러 있는 공 돌아서면서 일단 걷어내는 네. 자, 밑에 리나요? 자, 이창민 태클로서 밀어냅니다. 이청용 잡고 라인 근처까지 끌고 가는 이청용 등지면서 볼을 버텨냅니다.